친구들, 은재TV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칠근놀이를 하러 전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오늘 준비물은 못 말해주셨죠? 자, 준비물은 칠근놀이만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자란 연필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우, 그리고 토끼,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물고기, 소, 그리고 그냥 새, 백쪽, 그리고 아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칠근놀이판을 뒤집어 줄게요. 엉터리로 돼도 괜찮아요. 자,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여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여우를 만들 거면 사각형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제가 왜 왔냐면, 왜냐하면 학교에서 여러분 계약을 못 하셨죠. 그리고 칠근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칠근놀이로 여러 가지 도형 그거를 하고 있죠. 친구들 UBS 시청하고 있죠. 그거를 제가 찍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저는 여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친구들, 자기가 어떻게 만들고 싶은 방법대로 만들어도 되고요. 선생님 따라해 저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짜자잔! 완성! 자, 이렇게 여우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여우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자, 무슨 친구 발표해 볼까요? 네, 그래요. 여기 여우를 선생님처럼 따라하지 않은 친구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와, 저기 되게 잘 만드는 친구가 있었네요. 자, 선생님이랑 좀 다르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은 여우를 좀 다르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얼굴은 그대로 할 거고요. 귀는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짜잔. 여러분,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려면 이 두 개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사각형이죠, 친구들. 이렇게 하면 사각형인 건 알죠? 자, 이건 사각형인데요, 친구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귀를 얹어주고요. 선생님 한쪽 귀는 큰 걸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그리고 선생님 몸통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꼬리는 짜잔,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여우를 만들어봤어요. 자, 이번엔 토끼로 넘어가 볼까요? 짜잔. 선생님은 토끼를 처음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형 한 개에다가 이건 귀로 표현하고요. 이거는 몸통으로 할게요. 선생님은 이걸 몸통으로 하겠습니다. 자, 몸통을 이렇게, 그리고 이 몸통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선생님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그다음 앞발을 짜잔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짜자잔, 이거는 선생님의 토끼입니다. 자, 토끼는 바로 선생님이 자 토끼로 변해라 뾰로롱 짜자잔. 자, 이건 제가 만든 토끼입니다. 안녕. 자, 이 토끼고요. 자, 이번에 토끼를 만들어 봤죠. 자, 토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은 강아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강아지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볼 거예요. 짜잔. 짜잔, 이렇게 해서. 짜자잔. 그리고 선생님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달아볼 거고요. 이렇게 꼬리를 해도록 할게요. 짜잔! 강아지 완성! 진짜 강아지로 변해라! 요! 뾰로롱! 짜자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 나무를 해볼게요. 자, 나무. 자, 나무.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작은 것부터 해야겠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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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이렇게 알록달록 했어요. 짜자잔. 레인보우 트리. 짜자잔. 이거는 나무 트리입니다. 짜잔. 이번에 물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우와. 여러분도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자, 물고기.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선생님의 물고기. 이번엔 물고기였는데 물고기가 나와라. 뿅. 어잉? 물고기가 안 나왔네요. 주문을 잘못 외웠나 보네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얘는 고양이였답니다. 안녕. 자, 그랬고 이번엔 염소를 만들어 봐야겠는데요. 저 염소였는데요. 제가 염소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뭔가 숨었네요. 얘 누굴까요? 안녕, 저는 빼꼼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혹시 먼저 제 친구를 불렀는데 혹시 친구랑 같이 수업할 될까요? 예, 됩니다. 그럼 한번 할게요. 누구 친구일까요? 친구야, 여러분 같이 친구야 나와라 같이 외쳐볼까요? 친구야 나와라. 야! 뿅! 총! 와, 토끼 친구가 나왔네요. 얘 이름은 무지라고 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같이 조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랬네요.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 앉으시고요. 자, 우리는
태그놀이를 하면서 지금 소를 만들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소 만드는 걸 같이 배워보세요. 짜자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짠! 짠! 짜잔! 짜잔! 이거는 바로 소입니다! 짜잔! 이번엔 새를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바로 숫자 만들기도 즐거운놀이로 할 거예요. 자, 기대해주세요. 0부터 9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0부터 10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네, 부족할 수 있으면 일단 0부터 9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짠! 이번엔 새를 만들까요? 짠! 짜잔! 선생님, 어떻게 만들까? 짜잔! 선생님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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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완성! 이번엔 아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이! 얼굴을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큰 아이를 만들어 볼 건데 우와! 크다, 그치요, 친구들? 짜잔! 됐다! 아이! 여러분! 이번엔 동물 만든 것도 끝났죠? 그랬으니까 우리는 숫자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숫자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숫자 나와라! 뿅! 자, 숫자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는 여러분 친구들이 선생님은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냥 선생님은 원하는 대로 친구들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한 조금 숫자 1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해서 좀 뾰족한 게 나와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짠. 짜잔. 여러분 이거 숫자 1 같나요? 친구들은 같이 만들어 보세요. 어른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들어 보세요. 짠! 이번엔 오늘은 또 무엇을 만들까나? 자,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선생님의 일단 숙제를 내주도록 할게요. 자, 숙제는 먼저 여기 판 있죠? 이 판에 칠근을 다 채우는 것도 숙제고요. 그리고 바로 칠근놀이 할 때 쓰는 이 칠근놀이 책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에다가 숙제 선생님이 숙제라고 내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숙제를 한번 같이 내도록 할게요. 자, 숙제! 친구들, 선생님 말만 해드릴게요. 자, 연필 준비하시고요. 자, 숙제 써드릴게요. 어떤 동물일까요, 이거는? 먼저 우리 다 같이 할 거고요. 이건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집은 숙제로 할 거고 숫자 3은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고요. 요게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숙제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건 그냥 이렇게 해놓 아무것도 안 그리시면 돼요. 이건 숙제. 이렇게 숙제.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숙제는 친구들 이거 판 채우는 것도 하세요. 판 채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학교에 가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이걸 먼저 이거는 마지막에 선생님이랑 같이 채우고 그 다음 수업이 선생님이랑 끝나자 이걸 바로 뒤집어서 다시 자기가 맞춰보세요. 자, 먼저 같이 만져볼. 자, 이제 선생님이랑 여기 책을 같이 볼까요? 짜자잔. 자, 선생님은 지금 거꾸로 보이겠지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앞으로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할게요. 짜잔, 선생님은 좀 이렇게 만들 거고요. 좀 이렇게? 이거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선생님이 만든 걸 착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조금 다양한 것으로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보이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러분, 선생님은 일단은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선생님이 만드는 건 선생님이 나중에 보여줄 거니까 이거는 숙제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숫자 3은 선생님이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맞춥시다. 자, 다른 클래스도 있어서요. 자, 숫자 3이 어디 있었죠? 바로 여기 있었죠. 그쵸? 이거 선생님이 지금 한 번만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줄게요. 어떤 건 빠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잘 만들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 3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숙제 꼭 해오시고 이제 여러분들 작별할 시간입니다. 자, 칠근우리 책 같이 덮을까요? 자, 칠근우리 이게 덮여줘요. 이거를 꼭 사시고 엄마가 내주는 숙제도 하시고요. 선생님이 내는 숙제도 꼭 해주세요. 친구들 여러분 안녕. 지금 뭐 할 게 있어요? 친구들 안녕.